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김진영 선임 연구원 함께 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질문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코로나19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감염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보다 중국 시장은 양호한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네. 사실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그쵸. 좀 공포가 크실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국도 이제 진원지인 만큼 네.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2월 초부터 사실 인민은행이 이제 재규모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면서 중국 본토 증시는 그래도 패닉 매도세는 좀 잘라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인민은행이 역 레포와 또 MLF를 통해서 대규모의 중기,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지난주 21일에는 예상대로 이제 대출 우대금리라고 하죠. LPR 금리를 1년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4.15% 에서 4.0%로 그리고 5년물 같은 경우는 4.8%에서 4.75%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상해 증시나 신천 증시는 이제 우리나라의 하락폭만큼은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고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신천 증시에 반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중국 벤치마크 지수들은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어떤 경기 활력 둔화 그리고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이 이제 2월 지표 부진이나 또 다음 실적 분기 실적에 이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면 현재 이제 중국 본토 증시가 역사적 평균 수준을 좀 하회하고 있고 여기에 부양책 효과가 지속된다면 2분기쯤에는 이제 다시 완만한 중국 증시 회복세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 팀에서는 그렇게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상해 증시와 중국 심천 증시를 비교해서 볼 때 심천 증시 쪽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이게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좀 재밌는 그림인 거죠. 이제 사실 춘절 직전에 그 하락폭 이후에 이제 상해 증시와 신천 증시의 좀 차이를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상해 종합 지수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신천 성분 지수인데요.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건 좀 하락 쪽을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상해 증시 춘절 당시에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선까지 좀 다시 회복세를 보였는데 사실은 아직 고점까지 완전한 회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천 지수를 보시면 이미 전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차이넥스트라고 불리는 이 창업판 지수는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입니다. 이제 창업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 중심의 좀 시장이고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좀 부여될 때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런 전형적인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최근까지 지속됐던 어떤 5G나 전기차, 2차 전지나 반도체 부품, 또 바이오테크 등이 신천 증시에 좀 다소 상장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창업반 지수의 구성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자, 미디어, 통신, TMT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 종목 업종군이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제약 주가가 이제 20% 정도 그리고 전기차나 전기 장비가 한 9% 정도로 중장기적인 신성장 테마와도 이 창업판 지수가 좀 부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천 증시 그리고 그 안에 사이넥스트라고 하는 창업판 지수의 상승을 조금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인민은행의 어떤 정책적 요소들도 작용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특히 이제 지난 2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증감위에서 차이넥스트 상장사와 또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채용자 절차 간소화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상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해지는 거고요. 코로나에 따른 어떤 재무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좀 제기되면서 이러한 점들도 또 신천 증시의 상대적 강세를 좀 이끌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천 증시의 EPS 증가율인데 이 신천 창업판
동안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이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좀 플러스 전환을 했고, 또 2년 만에 그 CSI 300은 중국 본토의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지수인데, 이 지수의 EPS 증가율이 좀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런 차이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대비해서 더 강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관련해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관련한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ETF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ETF 보면 좋을까요? 지금 뭔가를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그쵸, 굉장히 어렵죠. 좀 어렵고 사실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 변동성이 지나고 상대적인 어떤 추세를 좀 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국 증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BM이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시장이 있고 그중에서도 저희나 시장은 좀 이제 신천 증시의 추가적인 강세를 이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본다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뭘까 봤을 때는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 투자 ETF 중에 이제 CNEX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벤에크라는 이제 운용사에서 이제 2014년 7월에 출시한 ETF고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투자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천 증시 창업한 지수 100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연초 이후에 지금 SPY라고 하죠. 이제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의 상대적 추이를 보시면 CNEXT 같은 경우 연초 이후 12.7% 정도 상승했거든요. 지난해에도 이제 중국 BM별로 보면은 이 차이넥스트 지수가 거의 연간 40% 오르면서 중국의 다양한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중국 미국 증시가 이틀간 연속 하락세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CNX 같은 경우는 이제 2%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럭스 쉐어 정밀 산업 첫 번째 있는 이 4.94%로 비중되어 있는 게 럭스 쉐어고요. 두 번째가 그 원스푸드, 세 번째가 이제 항저우 하이커비전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비중 1위 종목인 이 럭스 쉐어만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애플 에어팟의 주요 ODM 업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저희도 요거 한번 봤었어요. 네. 정나영 연구원님과 함께.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에어팟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이 대상되는 업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관련 부품주가 같이 동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또 이 영향이 좀 지나간다면 이 부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패닉 매도세가 나타나고 그 욕구가 좀 높아질 수 있지만 여기서 장기적인 그림에서 추세적으로 사실은 저희는 조정 뒤에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좀 견뎌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 이틀 동안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미국 부동산이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국 쪽 부동산 뭐 어떤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미국 쪽까지 증시 조정으로 좀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하고 미국 증시가 이틀간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그 속에서도 사실 이제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런 저금리 환경과 또 부동산 경기가 견고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데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빠지는 이틀 동안도 빠졌지만 그 빠지는 폭이 이제 S&P 500 지수나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적었다. 그리고 사실은 리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순위율이 좀 올라가는 또 이런 그런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봐서라도 이제 이런 리츠나 기타 뭐 좀 대체 자산에 대한 어떤 분산 투자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현재 미국 경기는 사실 요 코로나 이슈 불거지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들을 뽑아보자면 이제 지난해 세 차례 이루어졌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부의 어떤 모기지 규제 완화 기조 그리고 주택 심리 지수가 좀 반등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 작용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 여기에 더해서 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니까 또 금리가 또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 금리와의 어떤 역의 상관관계를 좀 보여왔던 그런 리츠 지수들이 좀 올라가고 네. 이런 형상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네네.
이거 참고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1월 31일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쓴 이제 저도 이거 콜라보의 봤어요. 자료거든요. 앞으로 이제 매월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자료인데 네. 제목은 글로벌 인컴 투자 MP이고요. 여기 포트폴리오는 이제 국내 리츠와 그다음에 미국 리츠와 리츠 ETF 그리고 장기 채권 중심으로 한 미국 채권 ETF로 좀 분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저께 종가 기준이긴 한데 네. 일단 24일까지의 순위를 좀 짙게 해보면 약 1.58% 올랐습니다. 어제 빠진 것을 좀 감안하니까 그래도 이제 플러스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뭐 세금이나 환율 효과는 일단 배제하고 가격적으로만 산정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MSCI 월드 지수 그리고 S&P 500 코스피 지수의 누적 상위 수익률을 한 달간은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지난달 초반에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상승이 계속 됐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주춤했겠죠. 떨어졌는데 1월 좀 위기에 좀 다시 빚을 아, 바라는 네. 요런 MP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막 금이나 뭐 채권 같은 거에 관심도 많으시고 할 그쵸. 텐데 리츠 같은 경우는 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기도 하고 그쵸. 주식이고 사실은 주가 지수와 같이 가는 경기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저희가 매달 업데이트 해드리는 요 네.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도 증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컴 투자 그리고 뭐 리츠 이런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김진영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